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이 천하에 천하에 폐를 무도한 놈. 내 놈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놈아. 아들 문영을 패고 있는 최영강. 이놈아, 수련이가 누구냐? 응? 수련이가 누구야? 수련은 최영감의 딸이자 문영과 남매 사이였죠. 하지만 수련을 바라보는 문영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아버지의 만류에도 울먹이며 문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둘만의 공간에서 금지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최영감. 문영아, 떠나다. 제발.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 셋이서만 알고 잊어버려. 하늘이 부끄러운 일이야. 하늘이 부끄러운 일이야. 그는 남매의 사랑을 허락할 수 없었고 결국 문영을 강제로 내쫓기로 합니다. 자식아, 이 바보 자식아, 이 애비의 마지막 소원을 좀 들어다. 제발 사람 좀 되어다. 어? 제발 이 애비에게 맹세해다. 마음 잡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서울로 상경한 문영은 수련을 잊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수련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내지 못했고 결국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버지 몰래 만난 두 사람은 그동안 나누지 못한 사랑을 나누게 되고 다음을 기약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죠. 이 사실을 모른 채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즐기는 최영강. 여기 술 안 돼도 주셔. 자, 그만. 아이, 오늘 그만들 일어나세. 아이, 오늘만 살고 그만 살 거야, 이거. 우리가나. 집에 혼자 있는 수련이 걱정돼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수련아, 집에 아무 일 없었냐? 응, 됐다. 네 점막에 하고 그놈 사왔다. 아버지의 뜻밖의 선물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게 되고 속옷만 입은 채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게 되죠. 나 이제 그만. 멋지다. 이쁘다고. 자꾸만 들어가. 허허, 이거 그만 들어가라니까. 수련의 효도의 과거 회상을 시작하는데 터무니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앞에서도 죽고 옆에서도 죽고 뒤에서도 죽고. 피차간에 서로 육박전을 벌였었지. 과거 한국전쟁에 참전한 최영감. 적과의 치열한 전투 중에 무언가 발견하는데 한 여인의 시신 옆에서 울고 있는 갓난아이였죠.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지만 아이의 울음소리에 김정사 안고 와라. 아이를 데려다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쁘지요? 나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양귀비차 리가락하는 미인이 될 겁니다. 방심하고 있는 사이 적의 공격이 시작되고 최영감은 남자의 구실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안하다. 쓸모없는 몸이 돼버려서 한때는 차라리 죽지 못한 것이 한스럽더라. 다시 생각해보니 하늘이 뭔가 아직도 나한테 시킬 일이 있어서 살려준 것만 같기도 해서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 일이 무엇인가를 궁리해봤다. 전쟁터에 고아가 된 문영이하고 수련이를 기르기로 결심을 했다. 수련이라뇨? 전사한 전우의 딸이다. 성불구자가 된 것도 모자라 남의 자식을 들이려 하자 내가 무슨 팔자기 남의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길러야 한단 말이오? 하늘의 뜻이라고? 당신한테는 하늘의 뜻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고생바가지예요. 당신 몸이나 상하다 모를까? 무슨 재미로 못 태어난 최영감 곁을 떠나는 아내. 그날 이후 최영감은 그 둘의 출생을 숨긴 채 서로를 친남매처럼 키워왔던 것이었죠. 그날 모든 것은 끝자이 난 게야. 우린 다시 남남끼리가 되고 만 거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은 모른 채 곤히 잠을 자고 있는 수련. 다음 날 평온할 것만 같았던 마을에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숙. 뭔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때 수련을 보기 위해 마을을 방문한 문영과 마주치게 되고 여기 앉아서 얘기 좀 해요. 에이, 멈춰서서 얘기 좀 해요. 여기 혼자 앉아있는 게 외로운
그녀는 문영에게 관심을 표현하지만 남들과 달리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자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져 따라가게 되는데요.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섬마을에 한 가시네가 살고 있었죠. 그 가시네는 섬이 싫었답니다. 그녀는 섬마을에서 태어났지만 도시를 동경하고 있었고 성인이 되자 가진 것 없이 서울로 상경하게 되는데 미안해요 아저씨. 순진했던 그녀는 깡패인 영달에게 좋은 먹잇감이었고 그녀를 돈벌이로 이용해 백수 생활을 이어가는 영달. 그러나 폭력까지 이어지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영달을 피해 산속 시골 마을까지 온 것이었죠. 이젠 그 건달도 날 붙잡지 못할 거예요. 귀신 같은 건달이지만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건달은 지금쯤 아마 눈에다 불을 켜고서는 그 가시네를 찾아다니고 있겠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머나! 철라면 위에 통나무 집! 어, 그림같이 멋있어요! 저 집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문영, 그리고 보고 싶었던 수련과 재회하자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우리 죽고 나서는 같이 살아야 해. 과연 두 사람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와 있었고 갈 곳이 없었던 숙이는 잠시 이곳에서 머물기로 마음먹는데요. 실례합니다. 들어온 김에 물이라도 한 모금 얻어먹고 가야겠어요. 뻔뻔함에 당황한 두 사람. 이봐요. 잠깐 쉬었다가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기분 탁 풀고 와서 우리 술이나 한잔하실까요? 이건 술이 아니고 약이에요.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백발백중이죠. 나 이 숙이라는 걸레 취하면 아주 재미난 여자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아왔죠. 착하게도 살아왔고요. 신나는 곡으로 하나 틀까요? 이 숙이가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요. 그녀는 계속해서 문영을 유혹하고 내 가슴이 참새 새끼처럼 발딱발딱 뛰고 있어요. 아마 일찍 죽으려나 봐요. 문영은 복잡한 마음에 그녀를 뿌리치고 자리를 벗어나지만 그녀의 집착은 대단했죠. 언젠가 한번 이 냄새를 끌어당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노할는지도 몰라요. 지금이 찬스예요. 한번 만져봐요. 이때 숙이! 어떻게 알았는지 집 나간 숙이를 쫓아온 영달 그리고 둘의 관계를 오해하며 너희 녀석 숙이하고 통했어. 오다가 나 이렇게 저렇게 만난 사람이야. 왜? 이게 죽지 않아. 이러지 마라. 이게 죽긴 좋아하네. 죽는 거 이걸 그냥 이거. 왜 찾아왔고 생 트집에 트집 비. 이걸 그냥 언젠간 그 주먹이 썩어 뭉그러질 날이 오겠지. 다시 영달에 의해 강제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 숙. 그날 밤 문영이 돌아온지도 모른 채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최영감. 수련아. 수련을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자 불길한 예감이 들고 그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죠. 또다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자 왜 또 돌아왔냐? 왜 또 돌아왔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수련이 말려보지만 흥분한 나머지 그녀에게도 손찌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을 죽이려는 문영의 모습을 보자 배신감과 쓸쓸함이 몰려오고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데 그 딸애를 당분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밖에 어? 수련을? 아들애가 마음을 잡을 때까지 빼돌릴 만한 마땅한 곳이 없지 않은가. 말도 못한 것을. 벙어리인 수련이 걱정됐지만 절에 맡기세. 결국 친구 말에 따라
산속 깊은 절에 맡기기로 합니다. 가야 해. 우린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최영감의 계획을 눈치라도 챈 듯 함께 이곳을 떠나자고 소련을 설득하는 문영. 바보야. 어째서 안 된다는 거야? 사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서로 친남매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나도 네 마음을 안다. 그건 우리를 길러준 은혜에 대한 배신이란 말이지. 키워준 은혜를 배신하는 것 같아 문영의 제안에 거절하는 수련. 바보야. 내 꽁이야. 문영은 답답한 마음에 자리를 떠나게 되고 수련은 아버지와 식사를 마지막으로 평생을 살아온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문영은 수련을 다시 설득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미 수련은 떠난 뒤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문영은 전속력으로 달려가지만 수련은 멀리서 문영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수련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문영. 심란한 마음에 조용한 곳간으로 향하는데 거기엔 떠난 줄만 알았던 숙이 알몸으로 누워있었죠. 경치가 좋죠? 벗어버리면 여간 홀가분하지가 않아요. 알만해요. 그리고 또다시 문영을 유혹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날 안아요. 난 안아도 죄가 되지 않아요. 용기를 내봐요. 어서. 외로웠던 문영은 결국 숙이와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 시간 영달이 다시 찾아오고 잠자리를 가진 둘을 발견합니다. 계속되는 주먹다짐에 두 사람을 말리고 자신의 짐을 갖고 떠나는 영달을 뒤로 한 채 문영을 따라가는데요. 여기가 우리들의 종착역인가 봐요. 어차피 내릴 곳이 없을 바에는 첫 정거장에서 내리는 게 마음 편해요. 당신도 마찬가지. 이제 그만 그 입 좀 열어요. 아무리 다물고 있어봐야 통쾌한 한마디는 생각나지 않을 테니까. 방황하는 문영에게 진심으로 충고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영달의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 수련아. 수련이 갔다. 아버지와 대면한 문영. 아주 멀리 멀리 갔다. 네 놈 때문이다. 네 놈 때문이야. 네 놈 때문에 이 집은 불이 꺼졌어. 한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수련은 비를 맞으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이때 수련 앞에 악의 무리들이 나타나고 벙어리인 수련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강제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사실도 모른 채 친구에게 서운함을 털어놓는 최영감. 그렇지만 그런 꿈도 안 꾸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 무슨 재미로? 난 세상을 재미로 살지는 않아.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지. 만신창이가 된 수련은 마을로 돌아오는데 자신이 평생 동안 살아온 집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문영을 그리워하는데요. 잔인한 현실을 깨닫게 된 문영은 무언가를 단단히 마음먹은 뒤 쓸쓸한 발걸음으로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최영감도 행복했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이때 친구가 수련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고 소식을 들은 최영감은 다급히 강가로 달려가는데 수련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죠. 뒤늦게 소식을 들은 문영도 달려오고 수련의 죽음이 아버지 탓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버지 딸이 아닙니다.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수련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맞은 파병 아버지는 남자를 빼앗겼습니다. 그 아픔 대신 우릴 수다 길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친자식이 아닌 우리를 친남매라고 우겨 댄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떠나라고 영원히 내 눈앞에서 떠나라고. 문영은 결국 아버지 품을 떠나 수령과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1981년 개봉한 정윤희 최윤석 주연의 영화 앵무새는 몸으로 울었다였습니다.